위퀴백과 사전을 보면 약재를 넣어서 조리한 음식, 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서 먹는 음식, 이것을 약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약선 처방학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약초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거죠. 약이 되는 음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여러분께 여러 번 강조했던 약초 중에 구기자가 있습니다. 이 구기자는 정말 좋은 게 먹어도 뭐 부작용이 없고요. 좀 많이 먹는다 해도 부작용이 없습니다. 효과는 간 기능을 개선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에도 좋고요. 또 눈에도 좋은 효과가 있죠. 그리고 또 뭡니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을 낮추는 효능과 또 혈압을 낮추는 효능까지 있습니다. 여러모로 구기자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구기자를 많이 드실 것을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우리 요리사께서 구기자를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셨습니다. 오늘 요리사가 구기자를 이용해서 깍두기를 만들었는데요. 깍두기 하면 우리 정말 빠지지 않잖아요. 언제든지 뭐 식당에 가도 집에 있어도 먹을 수 있는 건데, 이 깍두기, 무로 만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무는 십자화과 식물인데, 십자화과 식물이 무 외에도 배추, 브로콜리 등등 아주 많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가 아니고, 이 십자화과 식물의 공통점이 뭐냐면 항암작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글을 소개해 드릴 텐데, 저희 대학교, 경희대학교 은사님이 펴내신 책입니다. 약선 재료학이라는 책을 펴내셨는데, 여기에 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잠깐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게 자막을 달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무를 포함한 각종 십자화과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황하묘 화합물들은, 그러니까 무에도 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암 예방 작용 등의 효과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약선 요리에 활용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요. 일본 음식점에서 꽁치구이를 주문하면 언제나 무를 갈아서 내놓는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의 어떤 고깃집은 별다른 반찬도 없이 무채나물만 내놓는다. 제가 여기는 가봤습니다. 교수님하고 같이 가봤는데, 정말 소고기를 내놓으면서 아무 반찬 없습니다. 그냥 무채만 내놓아요. 왜 고깃집에서 다른 반찬 없이 무채만 나오는지,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를 갈아서 나오는지, 그 이유가 아마도 무가 가지고 있는 소화작용, 여러분 무는 소화작용을 하잖아요. 외에도 불에 탄 음식 때문에 뭐가 생길 수 있죠? 암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약선 요리를 할때 무를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 암이 성인들 경우에 뭐 암이 몇 프로라고 합니까? 굉장히 많은 이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무를 많이 드시는 것도, 뭐 무를 포함해서 십자화과 식물, 우리는 많이 먹고 있죠. 김치도 십자화과 식물이니까, 배추가. 그러니까 배추와 무, 또 브로콜리,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신다면 암을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요리사가 이 구기자를 이용해서 깍두기를 만들었거든요. 특별한 방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자, 구기자와 무의 콜라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간에도 좋고, 눈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고지혈증에도 좋고, 암에도 좋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바라는 게 이렇게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약초들을 항상 우리 밥상에 오르게 한다면 더 건강한 여생을 살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리사가 어떻게 요리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사님, 나와주세요. 한주 동안 더 건강하셨나요? 약선요리연구가 유선입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겨울 옷으로 옷장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선 김장한다는 소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동의보감에선 혈액을 보호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눈을 맑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키다는 그 구기제로 만들 오늘의 약선요리는 구기자 깍두기입니다. 물을 소금에 절이지 않고도 그 맛이 나오는 구기제 깍두기 레시피를 참조해 주세요. 친한 언니가 시댁에 김장을 다녀오면서 튼실한 시골 물을 주었습니다.
무를 세척해 줄 텐데요. 무는 속보다 겉껍질에 비타민C가 더 많으므로 껍질을 벗기지 마시고 솔로 흙과 이물질만을 제거해 주세요. 무를 썰어 줄 건데요. 무는 원하는 모양으로 썰어도 좋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먹을 것이므로 깍둑 썰기를 해 주었습니다. 구기자 육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구기자 50g과 물 500ml를 넣고 센 불에 끓이다가 약불로 30분 이상 끓이다가 불을 끄고 식혀주세요. 다음은 찹쌀풀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찬물 200ml에 찹쌀가루 2스푼을 넣고 섞으면서 뭉치지 않도록 잘 저어 풀어가면서 끓여주세요. 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잘 저으며 끓인 뒤 식혀주세요.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요. 먼저 구기자를 씨까지 모두 다 갈아주세요. 물론 구기자는 아까 물에 함께 끓여줘서 식혔던 그 구기자입니다. 씨까지 갈은 구기자와 고춧가루 3스푼, 매운맛을 원하시면 더 넣으셔도 됩니다. 다진 대파 5스푼, 마늘 5스푼을 넣어주세요. 여기에 액젓 대신 간을 해줄 국간장 3스푼과 찹쌀풀을 넣어서 잘 저어주세요. 여기에 따로 물을 절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3스푼을 넣어주세요. 구기자의 단맛보다 더 단맛을 원하시면 여기에 물엿 3스푼을 넣어주세요.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양념과 물을 잘 버무려 주세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저는 따로 물을 절이지 않았어요. 절여서 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된답니다. 전 이렇게 만들어서 깍두기 국물까지 잘 활용한답니다. 김치통에 넣은 구기자 깍두기는 실온에서 이틀 정도 두세요. 국물이 생기고 국물에 기포가 하나둘 올라오면 잘 익은 거예요. 이때 냉장 보관해 주세요. 맛도 좋고 건강한 맛인 구기자 깍두기 완성입니다. 오늘은 하수오, 인삼과 함께 3대 명약으로 불리는 구기자를 가지고 구기자 깍두기를 만들었는데요. 김장철 배추김치 말고 구기자 듬뿍 들어간 구기자 깍두기 드시고 더 건강하세요. 약선요리연구가 유선이었습니다.